밤을 달린 똑같은 모퉁이. 아 맞다, 빚이 있다 그랬지? 근데 뭐 어차피 종말인데 뭐 빚을... 어머 어머 여기... 그게 제일 비싸? 빈님 설마 안녕하세요. 설마 아직도... 저 이제 어업 때려쳤어요. 저 네. 요리사로 그게 낫다고... 오 뭐야? 어? 두 개? 꽃피님도 힘냅시다. 걱정 마십시오. 부원님도 아직 못 뽑았나 봅니다. 뭐야, 아유. 또 아직 여긴 일하고 있구나. 대문님 하용. 하이. 꽃피 누나 하이. 하이. 저 명우님 죄송한데 내려주시겠어요? 아, 대문님. 네. 뭐라고 해요? 잘 안 들려요. 예. 아니, 명우님 뭐 하시는 거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아, 있었구나. 아, 어? 핀누님이 네. 없는 건가? 벌써 한 시간 전에 왔어. 아니, 없는 건가? 왜 요리를 하고 계신 거지? 충령님 마이크 끄고 얘기해주세요. 여기 넣어드릴게요. 충령님 일로 와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꽃피나 힘내. 꽃피누나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다 뽑았잖아. 다른 사람도 다 뽑았잖아. 화이팅. 화이팅.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이렇게 와, 오케이. 네, 명훈님 6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돼. 어, 진님. 제가 돈 떨어뜨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예. 너 누가 허락받고 이래 임마. 아, 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는 그냥 먹고 살 길 없어. 진우님. 진우님 그럴 게 아니야. 네. 철코 열매는 전 교지죠. 아니 진우님이 날탈이 없다니. 저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아까 치킨은 이게 맞아. 와, 진짜 그 문화유산에 다 쏟아 넣었구나. 네. 거기 한번 구경 가보셨어요? 그럼요. 거기 문화재에서 개물지님 유산도 가져왔어요. 꽃피님이 입고 계신 게 개물지님의 다리예요. 아 진짜? 저희 떡잎 방범대에서 네, 한 명씩 나눠 가졌어요. 다섯 명이서. 씨발! 우리 물질 돌려라! 이쪽에 이쪽에. 자리 바꿔. 아니 여기가 남겨. 남자지. 뒤에는 땀이다! 뒤에는 땀이다! 아, 뒤에 룩쌈이다는 사람 누구임? 다음 미쳤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게 잠깐인 건 호흡을 해주라. 왠지 숨이 잘안 쉬어졌어. 난 너갈 거야. 이게 우리가 걸어나가. 아니 근데 되게 괜찮은데? 내 뮤비들을 찍었던 것만은 같이 가자 약속했었잖아. 미안합니다. 김장이도 예뻐. 언니도 예뻐요. 아, 애니 동아리다. 자 사진 찍습니다. 채팅 잠깐만 멈춰주세요. 네. 네. 숨도 참아야 되나? 숨도. 오늘 좋았어요. 마마님한테 1인 콘서트 가야겠다. 걸려 레전드. 요리사가 제일 잘 걸려. 영원히 이대로 아침이 올 때까지. 괜찮나요 이거? 오케이 이걸로 3개 한 명이.
마마님은 어쩌다 오신 거야 그? 아 마마짱을 위한 1인 콘서트를 하고 나도 좀 쉬어야겠다. 목이 아예 맛이 간 걸 보니까. 하긴 3주 동안 너무 다니긴 했어. 이게 말로만 처음은 뭐야 아이돌? 세범주 목 건강 절대 지켜. 우리 라이언 마이크 그건 좀 무서울지도. 세범주 마마님을 위한 콘서트장입니다. 제가 관객석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어떡해. 일렬로 와주세요. 바로 앞에서 보셔도. 저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진짜. 루다도 일렬로 와. 루다님 혹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저 1인 콘서트. 아, 그럼 혹시 2열로 제가 여기서 볼게요 세범님. 좋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갔다는 거를 이해해주세요. 너무 커요. 결국에 루다 쫓아냈어. 저 이제 위에... 둘만 남았. 소봉님 혹시 1인 콘서트 너무 지루했어. 겁쟁이였어. 누군가는 또 나를 상처 주기만 했어. 슬픔이 밀려와 꼭 안아줬어. 소중하게 지킬 것을 이제 찾았어. 영원히 이대로 아침이 올 때까지. 너무 좋아. 아침 오지 마. 시간 멈춰. 제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남동아 나가줄래? 어? 아 다음에 어. 여기 나를 위한 1인 콘서트. 어디 밖에 가나 또 먼 일이. 난 그대 알아 그댄 날 몰라. 늘 같은 시간 우린 같은 길을 걷는데. 서세범 얘기 좀 해요. 한마디 없이 또 괜찮아요. 또 봐요 미스터 마마짱. 바람을 나는 똑같은 모토이. 그 이름도 내겐 사랑스러운 마마짱. 최고다 세범주. 왠지 잠을 잃을 수가 없어. 혹시 꿈을 꾸고 있는지 나는 몰라. 몰라 몰라. 내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딘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무도 내게 말 안 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세상 저편에 소식들 궁금해. 안녕, 안녕 마마짱. 아! 내 꿈을 꾸면서 잠이 들래. 뭐야 한 명씩 보인다. 다 올라가. 안녕 친구들 난 너를 찾아갈래. 평생 함께 이절까지.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뭐야? 있으면 다들 나가주실래요? 저 파란하늘 높이 날아가. 안녕 투수들 투수들 아. 모두 안녕. 안녕 투수들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안녕 투수들 난 너를 찾아갈래. 여러분 저 방송할 건데 같이 방송송 함께 해주실래요? 너무 좋아! 아 나 눈물 네. 날라요 갑자기. 아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 날지도. 아 그 말 들으니까 언니. 갑자기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언니 진짜 후회하시네 다들 눈물.
눈물 날다면서 축축 치고 있는 거 봐봐. 이중 인격자들. 개부모님 나가주세요. 정당 얘기 안 하는데 난 좀 짱인 듯해 내 마음을 유심히 인정한데 까지 아빠 안녕. 이런 내 서세범양 아버님 안녕하세요. 떼봄추입니다. 이번에 놀이터 서버를 여실 때부터 많이 고심하고 걱정하신 게 느껴졌는데 이번 서버를 경험하면서 정말 마인크래프트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버님의 컨텐츠를 상상하는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초보자였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겁게 배워갑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주기가 힘든데 아버님은 스트리머 분들의 작은 면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심하다고 느꼈어요. 다만 남이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본인은 얼마나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하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더라고요. 낚시터에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하는 모습이 생각나요. 제가 본 아버님은 아직 많이 어리고 순수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이익만 최대한 챙기려 하거든요. 이번에 함께한 이 서버가 저에겐 기쁨이었지만 아버님 입장에선 복잡한 여러 심정도 있었을 텐데 스트리머분들의 여러 감사 인사를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서버를 열어주셔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떼본추로부터